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한 9,900원? 만원 정도에 구입한 무빙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때 뭐 보여드렸더라? 쿵푸팬더인가? 하여튼 뭐 그때 시리즈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냥 태엽 감아서 움직이는 제품이고요. 저번에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00원에 샀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디즈니, 픽사 제품들 갖다 만든 거고요. 디즈니 무빙 되어 있고 2015년 4월에 나온 제품이고 오로라 월드에서 수입 판매하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마트에서 구입했는데 뭐 아마 가보시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한 지는 좀 됐는데 자, 슈퍼히어로즈 이렇게 윌리 캡틴 아메리카 헐크를 만들다 보니까 요게 생각나서 이제야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자, 윌리 같은 경우 디즈니 픽사에서 나온 영화고 로봇끼리의 사랑을 그리고 지구인들은 지구가 썩었다고 지구를 떠나버리고 그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뭐 다양한 스토리인데 저 예전에 재밌게 감동적으로 봤다는 생각이 이 발사가 되다니. 자, 예전에 참 감동적으로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죠? 그냥 그 윌리의 그 슬픈 눈만 살짝 기억이 나는 정도? 이거 뭐야, 빠진 정도가 아니고 부러진 거야? 뭐가 이렇게 날라왔어? 이런.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주는, 끼워주는 방식이네요. 아, 또 여기도 구멍에다 끼워야 되는데 구멍이 빠진 줄 알았고. 자, 손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 손도 고정되어 있네. 손도 고정되어 있고요. 자,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바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바퀴는 아니고 요 뒤에 있는 것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윌리라고 되어 있고 레고로도 제품 나왔는데 그렇게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앞쪽에 스티커 이렇게 들어 있고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일반 자로 재보시면 뭐 크게 얼마 안 되죠. 높이 한 6cm 정도, 옆으로 보시면 한 5c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엽 감아 주셔가지고 놔주시면 전혀 지금 움직임은 없고요. 이쪽으로 세볼까요? 오, 움직이면서 얼굴까지 또 독특하게 움직이는구나. 헐크랑 한번 붙어볼래? 누가 이기나? 자, 헐크랑 붙어보세요. 헐크를 밀어내. 짝퉁아, 절로 가라. 넌 나가 아니야. 비겨. 비기란 말이야. 힘은 조금 딸리네요. 못 가, 바보같이. 뒷바퀴 잘 못 굴러가네. 이 바닥이 좀 미끄럽지 않아서. 미끄러워서 그런가? 자, 다시 한번 와봅시다. 자,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얼굴도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여주시고. 아, 독특하네요. 자, 근데 뭐 그냥 간단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가지고 놀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윌리 같은 경우 뭐 레고로 구입하시면 한 얼마 정도 되더라? 뭐 한 8, 9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제품이죠? 아이디어 제품이고 자, 뭐 목 부분이 뭐 이상해서 그때 뭐 그 인터넷 보시면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냥 뭐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그냥 가지고 노시기 정도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짝퉁으로도 이렇게 헐크,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등등의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태엽 장난감 해본 지 오래됐네. 그 저번에 했던 거 아직 공개하는 거 몇 개 있는데 또 끼내서. 아, 그거 한번 끼내볼까요, 간만에?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위쪽에다 해봤는데 여기서도 잘 안 굴러가네요. 자, 아싸리 종이 쪽에선 좀 잘 굴러가는 편인데 여기서는 좀 잘 안 굴러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움직이는 신발 제품. 자, 신발 오세요. 무서운 신발. 신발 잘 걸어, 여전히. 지새끼도 한 마리 들어가 계시고. 자, 역시 아무래도 이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거라서 그런지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윌리 같은 경우는 뭐 무빙 같은 경우는 조금 성능 떨어지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자, 이 사유 여신상도 걸어가 주시고 또 개봉해야겠다. 또 해야지. 너는 왜 윌리 너 못 굴러가니? 에이, 바보같이. 자, 윌리 머리 빼서 한번 놔주세요. 머리 좀 놔주세요. 에, 그렇죠. 싫어? 나와. 자, 좀 부실하게 가는 그런 느낌인데, 제품인데 머리 움직이는 거 하나 움직이고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굴러가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요거 말고 그 디즈니 픽사 제품 하셔가지고 뭐 토이스토리 비롯해서 요거 저 괴물 나오는 거 디즈니 카 뭐 인크레더블 다양한 등의 제품이 있네요. 자,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